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죠. 기욤 그리고 럭키. 자, 인사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더운 기욤 패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이 한문철 TV 라방에 초대 주셔서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녁 맛있는 거 사주세요. 럭키도 뭐 이렇게 유튜브 있죠? 네네. 저 354라고 숫자 354. 저랑 365일에 354일 일하는 외국인. 저 알베르토 그리고 다니엘. 세 명에서. 365일 중에서 354일을 일한다고? 네네네네. 그럼 11일을 잠깐 이제 저희 고향에 갔다 오는 시간? 빨간 날. 네, 쉬어야죠. 빨간 날이 왜 11개보다 많은데? 네, 사실 뜻이 그거 아닌데 변호사님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희는 사무사가 인도 튀김 만두가 있거든요. 겉은 약간 부드럽고 안에는 여러 가지 양념 있고 인도 양념도 있고 이태리 양념도 있고 독일 양념도 있고 가끔씩 캐나다 양념도 우리가 들이댑니다. 네네. 사모사. 두 분은 친해요? 아주 친해요. 저는 안 친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 저 식당 하잖아요. 네. 럭키 형도 식당 하는데 네. 럭키 형 자기 식당보다 우리 식당 더 좋아요. 불 박사는 버스입니다. 버스를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녹색 신호에 정상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좋아요. 저기서 차가 오네요. 엄청 와 지나가는 버스 때렸어요. 때렸어요? 아, 부딪혔어. 그래서 버스가 이제 세울 거예요. 예, 조차요 조차. 조차도 세워. 세워야죠. 그래놓고 그래요? 오히려 씩씩거려. 이제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했어요? 버스가 내신을 잘 갔는데 우회전차가 그렇게 2차로로 가야 되는데 1차로까지 들어와서 날 때렸어. 그렇죠. 그냥 버스를 세웁니다. 버스를 세우고 이제 버스 기사분이 내리실 거예요. 저 앞차도 앞에서도 내려요. 예, 앞에도 내리고 내려갖고 뭐 하는 내리더니? 거예요? 상류가 아니겠죠. 얼마 후 전화를 하네. 예. 이제 요 앞에가 버스 기사분이에요. 네. 예. 네. 근데 요차 운전자는 다시 차에 탔어요. 근데 전화하신 분이 버스 운전기사예요. 아, 앞에 계신 분이 버스 기사분이에요. 아니, 나 잘못 없으니까. 요차 술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럼 주방하는 거 아니겠죠? 아니, 어떻게 이제 보세요, 이제. 조차가. 그래서 경찰 불렀어. 근데? 뒤로 가는데 빠질라고 하나 봐요? 저러다가 어떻게? 왼쪽 지금 도망가려고 하네. 내가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이런. 아니, 아저씨 비키세요. 아니, 거기서 절대 어떻게 해야 돼? 절대. 저 피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지셨어. 다시 일어나. 피해야죠. 또. 저 차가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미쳤어. 저 완전 밀려고. 아, 저 완전 또라이네. 뭐 하는 거야? 저 봐. 또. 어디 가려고 그래? 어디 네가 내차 들이받아 놓고 그리고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 위험해. 경찰신 가면서 지금 야, 저거 제 정신이 아니네. 저 봐. 또. 와. 저 그다음에. 와. 그다음에. 아, 진짜. 아니 근데 머스크도 되게 용감하다고 위험한데 그냥 목숨 걸고 그렇게. 이사님이. 아니 저럴 줄 몰랐지. 응? 와. 앞에서 이제 그만두나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제가 봤을 때 저 좌운전 기사 지금 술 취해가지고 제 정신 아닌 것 같아 지금. 어떻게 또 그러네? 이런 뭐 하는 경찰 거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진짜. 경찰 오고 있나? 경찰 오고 있나? 있나요? 아니야 경찰 아니? 아직 안 와. 경찰 안 오고. 저거. 넘어졌다. 와, 저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올라갈 것 같은데? 뭐야? 응. 뭐야? 어디 있어? 딱. 이야, 사람 죽이려고 하네 이거. 이건 살인자네 진짜. 와, 근데 기사님이 진짜. 와. 네, 저렇게 도망갔답니다. 네, 저렇게 도망갔대요. 오 마이 갓. 자. 자, 보겠습니다. 와. 살인 미수가 쌤... 맞는지, 구속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건지. 결국 도망갔나요?
술 냄새는 많이 났는데 도망갔으니까 측정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네. 경찰은 얼마 만에 도착했나요? 가해자를 찾았나요? 몇 주 진단인가요? 네, 결국 도망갔고요. 네, 경찰이 신고드리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릅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아, 21일에 사고 났는데 22일 오후에 가해자가 자기 차, 버스 들이받았으니까 자기 차 수리하려고 공업소 갔다가 경찰서 연락받고 출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하루 지났잖아요. 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술 다 뭐 축소해도 네. 안 나오지. 네. 병원에 입원 중이고 아직까지 진단을 떼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아, 며느님께서 이제 제보하셨네요. 네. 몇 주 진단인가요? 정형외과 입원 중이신데요. 아직까지 진단서는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대요. 근데 허리 통증이시면서 몇 번을 들이받지, 아, 막 허리 이렇게 되시잖아. 그래갖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리고 계십니다. 아유. 이 뼈에 이상이 없으면 보통 3주 진단 나오거든요. 네. 예. 오, 그래도 다행이다. 버스와 승용차, 버스는 뒷바퀴 부분, 승용차는 운전석 앞범퍼 쪽, 휀다 쪽으로 붙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JTBC 한 분리에서 방송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 전체 3주 맞는데, 그죠? 네 개 맞죠? 경찰에서는 특수상해죄라고 합니다. 네. 즉, 살인미수는 아니고, 지금 본인이나 이 며느님은 저거 살인미수 아니냐. 네. 근데 위험한 물건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특수상해죄. 아, 제가 11회 10회 방송 예정입니다. 근데 안 나왔네요. 예, 다른 거 한다고 좀 뒤로 밀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아, 한문철 TV에 먼저 소개하고, 한블레 아이템 후보로는 계속 남겨두려고 합니다. 아버님 몸 상태는 좀 좋아지셨는지요? 어제 제가 여기까지 질문했었는데요. 그이 또, 결국 밝혀지지는 못했죠? 네. 아직도 불구속 상태인가요? 이런 사람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시켜야 옳은데요. 여기까지 내가 어제 올렸는데, 네. 답은 아직 없죠? 네. 예. 이거, 지금 이 사람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저 구속시키는 게 맞죠? 맞죠. 당연하죠. 바로 구속시켜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가 술 먹고 걸리면은 뭐 당연히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지만은 근데 술 먹고서 사람을 저렇게 치면은 그거는 온 세상 가도 그거는 범죄예요, 진짜는. 그 사람 예. 그거는 완전히 안 되죠, 그거는. 지금 우리 원희사는 또 이런 방송 보면 또 더 그렇지? 우리 네, 딸내미 생각나갖고, 네. 딸내미 진짜 크게 다쳤어. 네. 큰일 날 뻔했거든. 네, 네, 네. 근데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 어. 인도 위로 돌진해갖고, 에이? 거기 싱싱이 타고 가는 딸내미 팡! 해갖고서, 네. 진짜 젖지나 못했으면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될 뻔했는데, 근데 정말 운 좋게 지금은 네. 이제 잘 크고 있어. 근데 그게 거기가 인도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사유지란 이유로 그 이 아파트 단지 앞에 거기 있잖아. 이거 인도처럼 네. 생긴 데 있잖아. 네네네네네. 근데 그게 시청 구 저 이게 그 시청이나 구청에 설치한 그 보도블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도 돌진했는데 네. 오히려 인도보다 더 안전한 아파트 그 단지 내 거기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아무런 처벌 안 받았어.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지, 그지? 네, 아,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그때 생각난 것 같아. 이걸 갖다 구속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네. 아니, 저는. 잡아야 돼요. 진짜. 경찰 출석했대잖아. 근데. 아... 근데 아, 구속 안 시키면 되겠어? 저런 구속시켜야지. 지금 카메라 보면은 자가 10번 넘게 쳤어요, 사람을. 네. 그거를 진짜 한 번 치고. 사람을 치는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운전할 수가 있지? 그런 사람은 길거리에 도로에 넣으면 안 되죠, 그거는. 지금은 일단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구속은 안 되더라도 저런 사람은 절대 합의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얼마 살리면 될까, 이 정도면. 특수상해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거, 특수상해죄가 1년에서부터 10년 사이예요. 그게 최소한 1년이야. 최소한 1년이요? 합의 안 해주면 최소한 1년. 저 1년 갖고 되겠어? 저 가족들이 그 본인과 저 시아버님과 가족들이 그 받은 그 슬픔, 분노. 이거 한 2, 3년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심에서 그 정도 되고. 네. 항소심 가면은 이제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어갖고. 그래서 좀 그렇게 뭐 집행유예 되더라도. 네. 네. 하여튼, 최대한의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